다음날 할머니의 가족을 찾기 위해 경찰과 함께 주소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 할머니! 여기 우리는 학교! 여기가 누나가 다니는 학교예요? 네! 3학년 5반 김재희, 우리 누나예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손녀 다니는 학교 맞아요? 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동네가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신도시의 한 중대형 아파트 단지. 할머니와 아이가 정말 이곳에 살았다면 가족들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머니, 다 왔어요. 얼른 내리세요. 저희도 바빠요. 할머니.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린 9월달에 저기 21단지로 이사가요.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재영아, 얼른 타. 할머니, 여기 우리 집이잖아. 아니래도! 얼른 못 타! 너 두고 간다! 얼른 와, 얼른! 할머니, 우선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냥 가요, 네? 글쎄, 우리 집 아니래니까. 얼른 타요.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 재영아, 이리 와. 얼른 타자. 할머니, 여기에 집 되게 좋은 집 나왔대요. 집 보러 가요. 그래요? 아니, 몇 평이나 되는데?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네, 큰 집이니까 얼른 보러 가요. 아, 그래요? 네.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니라며 한참을 버티던 할머니는 집을 보러 가자는 말에 순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 재영아. 너 재영 맞지? 어, 재영 할머니. 어, 웬일이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재영 맞잖아요? 어, 맞잖아. 재영이잖아. 어, 재영아. 재영이 맞지? 재영아, 나 진영이 엄마. 나 재영아. 그래, 오랜만이야. 근데 엄마는? 엄마는 몰라요. 이제 하러 가셨어요. 이웃을 통해 할머니가 이곳에서 살았던 사실은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게 아니라 재영이하고 재영이 할머니께서 공원에서 또 소생하고 정말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요? 재영이가 여기서 살았었죠? 아, 말도 마세요. 재영 아빠 사고 나고 나서 은행 대출금도 못 받고 경매로 넘어가고 거의 완전 쫓겨났어요. 아, 그리고 그렇게 됐나 봐. 우리는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나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 근데 왜 집부터 빨리 안 가요? 9월달에 이사 가려면 빨리 집부터 구해야 되는데. 할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저 진영이 없는데. 저 재영이랑 이태원 쪽 진영이 같이 다니고 세계도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아, 근데 난 모른다 그랬잖아요. 나 언제 봤죠? 어? 언제나 봤냐고? 할머니. 근데 난 모른다니까. 내가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아유, 난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할머니는 이곳에 살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무엇이 할머니를 과거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우리는 현재 할머니가 보여주는 행동과 심리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일종의 망상장애, 과대망상이라고 하죠. 현실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데 자신은 굉장히 부유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건데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고립감,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망상장애는요, 정신분열하고는 달라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현재 할머니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 손자 재영군은 가족을 찾을 때까지 한 시설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